박수 할까요? 같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선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하셨는지 지난 두 달 동안의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달이 정말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성결 식구들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월 12일 주일날이었습니다. 5시가 넘어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굿모닝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달 전 손가락 절단 사고로 손가락도 다 낫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실어증이 오셨나, 밭에 일하다 더위를 드셨나, 큰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측 경막하 뇌출혈, 양측 가측 뇌실내출혈, 왼쪽 측두엽출혈, 교내 전방 치주막하출혈, 후두골 골절로 외상성출혈, 너무나 많은 출혈로 돌아가시거나 혹 깨어나면 식물인간 상태로 여러 가지 합병증과 돌아가실 거라는 설명을 듣고 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이런 경우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말씀하셨고 수술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셨던 아버지셨기에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 계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가여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인생, 뭘 위해 저렇게 사셨나, 예수님도 모르고 저렇게 가시면 어쩌나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에는 기도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교회에 기도회가 소집되었으니 아버지를 위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언니는 올 밤낮을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살아나면 예배의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 드렸고 아버지가 살아오실 때까지 언니와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눈물로 교회 식구들도 함께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틀 뒤 의사 선생님의 호출로 가족들 모두 면담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멈췄고 고였던 물이 마른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2주간 월수목 저녁에 면회가 있었고 아버지는 2주 동안 손발이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손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안 풀어주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고 정신이 온전치는 못하였습니다. 2주차쯤에는 아버지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웠던 아버지였기에 면허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아픔을 그때는 하나님께 많이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기가 느껴졌을 것 때에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노라고 퇴원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2주 후 또 면담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난폭성으로 이 난폭성이 쭉 이어질 것이며 집으로 가시기는 힘들 것이고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동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왜 살리셨을까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오셨고 면회를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목사님께 힘들다고 얘기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이다 라고 하실 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가정의 일을 듣고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사단의 계략이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의 일은 내 마음도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가정은 정말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게 느껴졌기에 우리 가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답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2주차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분노는 최대치에 이르렀고 요양병원에서도 아버지가 너무나 힘드신 분이라 케어해 줄 수 없으니 아버지가 집으로 또는 정신병동 둔중에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섭고 힘든 아버지인데 머리를 다쳐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정신병동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도 가족에 대한 원망이 최대치에 이르러 집에 데려다주고 나면 저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집에 오면 대나무로 저를 어떻게 때릴지 어떻게 죽일지 오는 해도 쉬지 않고 말 아버지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온 날 이후로 매일 딸들 때문에 속병 들었다, 딸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원망을 쏟아내고 딸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부인하고 부처가 낫게 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분노로 인해 장독을 깨기도 하고 강아지도 때리고 냉동창고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면서 엄마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집에 오신 5일차 엄마는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다음날 의사선생님 면담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증상과 아버지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말들을 전달해 달라고 편지를 써서 미리 의사선생님께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셔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아버지의 일을 학회 보고지에 기록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의사생활 18년 만에 환자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무시다 일어난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동안 미안하다,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사과하셨고 그날 이후 딸들 때문에 라는 원망이 사라지고 저희 친정집에 일을 하러 저는 쭉 다녔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 엄마를 보면서 견디고 견뎠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많이 변하셨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한다고도 하셨고 교회 식구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잘 들어주시고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교회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엄마 걱정도 하시고 집에 갈 때는 운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다치기 전에는 화를 내시면 1에서 10절까지였는데 지금은 1에서 2절에서 그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주신 선포기도를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아버지가 귀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면 목소리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제 안에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언니와도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제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번 일로 언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마도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남동생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엄마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압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고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올해 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며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고난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감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